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산란을 이거 심은 날짜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4월 13일 날이 식재를 해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4월 13일 날요 식재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분홍색이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연한 분홍색이고 이러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똑같이 심은 날짜인데 똑같이 심은 날짜인데 이렇게 꽃이 다릅니다. 피는 기간이 이렇게 다르네요. 이 노지다가 제가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때 노지다 심어서 올린 영상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죠. 이것도 지금 같은 이 나무에서 이 줄기에서 꽃이 계속 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피고 있고 그럼 여기 지금 활착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꽃을 피워준다 봐야죠. 학원에서 데리고 올 때는 이 꽃이 활짝 다 피었잖아요. 여기하고 이 분홍색도 활짝 다 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아직까지 꽃이 안 보여요. 여기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가을까지 꽃을 피워주는데 요지 노지 여기서 이렇게 겨울을 날 겁니다. 제가 그 노지에서 키우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란들을 다 빼서 화분에 심었더니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해서 다시 여기 노지다가 키워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모지서 이렇게 이제 키워 보려고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4월 13일 날 식재한 이 이제 설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는 5월 3일 날 식재했습니다. 5월 3일 제가 날짜로 이렇게 다 붙여놨거든요. 5월 3일 날 했는 거, 이거 이제, 그늘에서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여기 내놨습니다. 반 그늘에서 나무 밑에다가 두고, 이제, 여태까지, 나무 그늘 밑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식재하고 나면 바로 햇빛에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죠. 이렇게 싱싱하게 이거는 분홍색 저기 연한 분홍색이랑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고요. 그다음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3월 13일 날 이제 식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향기도 좋고 향기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꽃을 이렇게 계속 피웁니다. 매일같이 지고 피고 이렇게 향기도 너무 좋아요. 이 아이 향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 하천석에다가 이제 요렇게 심었잖아요. 요렇게 하천석에다가 요렇게 심어서 이대로 햇볕에 이대로 둡니다. 너무나 예뻐요. 예쁘지? 이렇게 예쁘게 잘 큽니다. 이렇게 잘 큽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이거랑 두 포트를, 이거는 흰색이고, 이것도 연한, 완전 흰색은 없어요. 이게, 슬란이 연한 분홍색. 같은 이것도 그 종류인데 꽃이 안 피고 있어요. 한 번도 안 피었어요. 지금 여기 3월 13일 날 요식지 했는데 같이 했는데 요 꽃이 안 피고 있어요. 근데 이 슬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노지에는 이또이 색은 피는데 분홍색은 안 피고 짙은 분홍색은 안 피고 여기도 하산석에다가 이렇게 제가 심었어요. 하산석에다가 요렇게
이거는 이제 저 방 그늘에 있다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뜰에다 혹시나 필란가 해서 이게 이제 햇빛이 질 때까지 해가 넘어갈 때까지 꽃을 햇빛이 들어오는 해가 질 때까지 그 햇빛이 들어오는 데다가 이렇게 놔봤습니다. 꽃이 필지 어떨지 몰라서 이거는 방 그늘에도 잘 크고 제가 여기저기 옮겨 놓는데도 그 상관없이 잘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너무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노지에다가 심은 아이가 꽃이 피었다는 거, 이렇게 예쁘게 꽃이 이렇게 피었다는 거, 분홍은 아직까지 안 피었다는, 아직 안 피고 있다는 거, 요것도 같이 이렇게 같은 날짜 심었는데 저거는 아직 올라오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다는 거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목마가리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심은 지가 삽목을 했어요. 삽목을 했는데 이거는 한 20일 됐습니다. 20일 됐는데 요렇게 작은 가지 하나를 혹시나 하고 꼽아놨더니 너무 예쁘게 이렇게 완전히 대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삽목이 잘 돼요. 목마가렛이 이렇게 삽목이 잘 됩니다. 여러분 씨가 떨어졌는데 요 예쁘게 꽃을 피우고 온 뜰에 씨가 떨어졌어. 이게 많아요. 많아요. 씨가 잘 많이 떨어지네요. 이거 보세요. 목마가렛이랑 버베나랑 이렇게 이것도 그냥 자연에서 그대로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심은 건 아니고 예. 여기서 이렇게 또 그 밑에는 골든벨 있는데 골든벨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또 장악을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또 있네요. 예쁘죠? 이렇게 화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부베나도 겨울까지 꽃을 피워주잖아요. 초겨울까지 토종야 생기린초 이런 뭐 끈끈이 풀이라 했나요? 아이고야 이 끈끈이 풀이라 했나요? 요렇게 가득함에도 집게로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오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게를 중심을 잡아서 이래 놨습니다. 아유 예뻐.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이 자연석에다가 자연석 돌에다가 우리 토종 기린초 이것도 예쁘죠? 여기다가 자, 기린초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는 완전 절정입니다. 활짝 피었습니다. 바이솔들 여러분 이 돌에도 이렇게 기린초가 피었어요. 이 자연석 돌에서 이 자연석 돌에서 기린초가 이렇게 피었네요. 이렇게 피었죠. 자연석 돌에서 이 돌이 참 예쁘죠. 이렇게 아유 고사리도 나와서 요렇게 바위가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여기는 구절초고요. 구절초고 여기는 구절초고 여기는 여기는 블랙탑이고 이렇게 돌이 예뻐요. 돌이 예쁩니다. 기린초하고 이렇게 완전 자연에서 보는 돌 같죠. 요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향기 좋고 아름다운 이 슬란 노지 피는 이 슬란이랑 그렇게 또 같이 했는데 안 피고 있는 슬란 종류랑 야생 기린초랑 그렇게 해서 또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